예, 공직생활 마지막 6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낸 경기도청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지키고 계신 지사님이야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치하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의사소통 통로였던 노조 게시판도 무용지물이 되고 직제도 없는 정책실장의 전횡으로 억압받으면서도 1,300만 경기도민을 지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도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예산은 오직 도민 여러분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네.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는데, 1억 900만 원이 들었다고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도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국 사람들도 경기 도민입니까?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국제 기본소득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고요. 전체 네. 사업비에 비교하면,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정책 홍보 비용으로 1억 900만 원이 소요된 것은, 저기 타임지의 구독자가 1,700만쯤 된다고 네, 그럼 합니다. 돈이 그래서 아깝지 뭐 않다 이 유용했다고 말씀이시군요. 생각합니다. 1억 정도는 네. 아깝지 않다. 그래서 EU에도 또 광고를 내셨습니까? 1억 아깝지 EU 않다가 광고도 아니라 또 적절하게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1억 이상 쓰셨던데 1억 정도는 돈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잘 의원님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말씀과 행동 일치하셔야 되는데 돈 아끼겠다 놓고 도민 아닌데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자,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광주 물류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내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2018년 10월 1일 날도 반대,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반대, 2019년 1월 달에도 물류단지 광주에 들어간 거 반대, 분명히 반대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5월 8일 날 최동욱 옵티머스 고문 만난 적이 있는 거는 뭐 인정하셨죠? 네, 뭐 만나서 네. 함께 했습니다. 옵티머스가 투자하는 광주 봉현 물류단지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김봉현 대표가 작성했다는 거, 아까 문건, 지사님 말씀하시던 문건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5월 8일 날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지사님하고 면담을 했고 패스트 트랙 진행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인허가 시점은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 원. 이렇게 지금 그 문건에 기억되어 있는데, 문건이 엉터리라고 아까 주장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5월 8일 옵티머스 최동욱 고문 만난 이후에 경기도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경기도가 해서 자료를 하나도 못 구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자료, 다른 기관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셔가지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문건이더라고요. 이 공문을 한번 보면 수신자 한번 보십시오. 저뭐 경기도청 내부 중앙부처에다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전부 다 저렇게 한꺼번에 보내놨습니다. 자, 이 문건이 아까 그 옵티머스 문건에는 뭐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사님은 패스트트랙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나간 문건이요. 공문 내용 앞장을 한번 보시면은 열흘 만에 답을 해달라. 열흘 만에 답을 안 해주면은 동의한 것으로 이견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소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패스트트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수신처 보셨지만은 이게 내부 의견 먼저 수합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협의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문서하는 게 정상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문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패스트트랙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패스트트랙에 이 단어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문건 엉터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신 문건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문이 언제 나갔느냐. 5월 11일 날 나갔습니다. 5월 8일 날 옵티머스 고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나시고 나서 사흘 뒤에 공문이 나간 겁니다. 자, 5월 8일 날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5월 9일이 토요일, 5월 10일이 일요일, 5월 11일인 월요일 날 바로 나간 공문입니다. 사실상
최동욱 옵티머스 고문을 만난 직후에 이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산 광주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쭉 주지했는데 이 공문은, 협의 공문은 왜 이렇게 급하게 나왔고 그 사이에 어떤 경기도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계속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협의 공문 안 하실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 의견만 해도 끝나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다 여러 기관들에 걸쳐서 하신 것을 보면 경기도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보면 누구나 다 압니다. 이렇게 공문 보내는 게 정상적이 아니다. 또 열흘 만에 답해라고 앞에 문서에 적혀 있는 것도 정상적이 아니다. 저도 공무원 31년 했는데 이런 문장, 이렇게 수신자가 많은 공문 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질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사님,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게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거라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직후에 노조하고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민노총, 전교조, 지사님께서 열렬히 지지하고 계시고 민노총과 전교조 멤버들이 전부 지사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노조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노조 사무실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고 노조와의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말씀은 노동자 중심의 세상 말씀하시면서 정작 경기도청의 노조 사무실은 방문도 안 하시고 간담회도 잘 안 하시고 이거 말씀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세 가지 다 말씀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제발 말씀과 행동을 같이 하셔서 1370만 경기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죠. 네, 6초밖에 안 남아서. 답변하세요. 답변하는 시간 제한 없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간단한 노동조합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이제 몇 차례 사무실도 가봤고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는 노동자와 도지사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상사와 부하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조합과 같이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교조 민노총하고 특별히 친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국노총이고 어디고 다 똑같이 친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옵티머스 얘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에 또 특정 부분을 찾아가지고 자꾸 왜곡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거 하나를 지금 저희가 그냥 나중에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12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 장안, 광주 중대 이런 경우는요, 우리 부지사님 계시기 바로 직후에 했던 겁니다. 요거는 신청한 당일에 그 협의 문서를 전부 발송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게 지금 12건인데 똑같이 아까 그 문서하고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것만 그렇게 여러 기관을 동시에 처리한 건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이미 국토부에서 실수요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가 끝나서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후속 절차로 승인은 도지사가 하지만 실수요 검증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장관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주민 공람부터 시작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등을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거는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냥 실무적으로 전에 했던 거 참고해서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13일 정도 걸렸다는 것이고요. 2017년에는 제가 없을 때인데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 계실 때인데요. 그때는 두 건은 하나는 당일날 다 처리해버렸고요. 공남과 관계관 협의를 다 끝내버렸고 중대의 경우는 일주일, 7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최동욱 총장을, 전 총장을 만난 게 이제 금요일 밤인데, 금요일 저녁입니다.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낮까지 공무원들이 아무 반대 입장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 총장을 만나고 나니까 월요일에 갑자기 1시에, 서너 시간 만에 기한 문서 다 만들어 발송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봉현물류단지는 이미 접수한 4월 28일 날, 접수되고 난 다음에
제가 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주민공람을 들어갔고요. 그 전에 실무자들이 이 관련 기관 협의를 하려고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송한 날이 11일 월요일 오전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 29일 날 저한테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봉현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5월 1일 날 주민 합동 설명회 할 텐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룰 겁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8일 날 발송할 겁니다. 이게 지금 4월 29일 날 계획된 문서예요. 4월 59일 날 제가 최동욱 총장이 이런 부탁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이걸 시켰다는 뜻은 아니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패스트트랙 얘기인데 빨리 하라고 하는 거하고 빠른 코스로 와라 이건 다른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트랙, 절차가 있다는 뜻이지 빨리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는 의원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절차가 아예 없어요. 그냥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순서 따라 매뉴얼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패스트트랙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전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4월 28일 날 신청이 들어와서 5월 8일 날 보내기로 이미 내부 결제가 돼 있고 그 다음 날 이미 그 전에 주민 공람 공고를 했고 5월 10일 날 전체로 보냈는데 경기도의 방침은 원래는 이게 뭐 너무 잘 아시죠? 이건 도지사 권한 아닙니까? 시군이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 방침은 경기도 동부 지역에 지나치게 물류단지가 많이 생기고 광주시의 민원도 있고 광주시장은 극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문서처럼 우리는 북부로 물류단지를 유치한다. 동부는 최대한 가능한 억제한다. 광주가 원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고 대충 정할 수는 있지만 대전제는 광주가 반대하면 안 한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봐주려고 했으면 광주에다 의견 조율 안 하면 되죠. 그냥 허가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 권한인데. 그런데 저희가 광주시에다가 의견 협의 조회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는 명백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절대 안 된다. 도시계획상 안 되고 녹지훼손은 안 되고 등등등 이유로 불가 다 붙여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시하고 허가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업자한테 광주가 협의를 안 하니 협의를 받아오세요 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광주시가 동의를 하는 게 협의가 불가능하잖아요. 보안이. 8월 28일에 광주시가 입장을 안 바꾸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는 보안 문서라고 냈는데 보안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내용이 이게 보안 내용이 아니다. 보안 못했다. 라고 하니까 9월 3일 날 그 서류도로 찾아가 버렸어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5월 달에 이미 이 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사실상 예. 이게 제동이 돼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인데 9월 3일 날 서류를 돌려받아가면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도지사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쨌든 자치사무이고 그 펀드 사기꾼이 그 거짓말 해놓은 그 문서에 의해서 정치적 공격으로 이 1370만을 대표하는 도정을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예, 도지사님 이제 마무리. 예. 그렇습니다. 네네. 답변 끝나셨죠? 네. 예, 박수영 의원님 질의 시간은 다 쓰셨지만 뭐 간단히 말씀해 예, 주세요. 예, 예. 예. 지사님, 그러니까 네. 아까부터 우리가 자꾸 얘기한 것이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 주셨으면 지금 지사님 장황하게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자료를 안 주시고 자료는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안 줬다. 그게 국정감사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유예되는 발언이에요. 자료를 다 주셨으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답변 시간을 이렇게 질의 시간보다 더 길게 허용하시는 건 좀 의사진행 운영 방법상 답변은 아까 박수영 의원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박수영 의원님이 하시라고 그랬고 예, 답변이 좀 뭐 정치적으로든 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도 또 말씀 시간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전부 자료를 제때제때 내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우리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지사님도 바쁜 사람이고 우리도 다 바쁜 사람인데 왜 안 주셔서 논란을 자처하시냐. 예, 그 자료를 마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빠르겠습니다.